다니엘 9장 20절부터 23절까지 받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말하고 기도하고 나의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백하며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주 나의 하나님 앞에 내 간구를 드리고 있을 때, 곧 내가 기도로 말하고 있을 때 내가 처음에 환상에서 보았던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와서 저녁 예물을 드릴 즈음에 나에게 이르니라. 그가 내게 알려주며 나와 함께 말하였는데 말하기를 오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명철을 주려고 나왔느니라. 내가 간구하기 시작할 때 명령이 나왔기에 내가 내게 알려주려고 왔느니라. 이는 내가 크게 사랑을 받음이니 그러므로 그 일을 깨닫고 그 환상을 숙고할지니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말씀은 예언의 말씀입니다. 성경에서는 예언의 영을 강조를 하죠. 앞으로 되어질 일,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것인데, 대비하라는 것입니다. 잘 준비하라는 것이죠. 구약은 물론이고, 또 신약에 있어서도 아직 되지 않은 예언이 많이 남아있죠.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이 예언의 말씀을 주의하는 사람이라고 성경 자체에서 정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그 결과, 이 지상에서의 삶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고 그 부합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시작으로 해서, 그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고요. 그러나 마귀가 공격하는 것은 거기에만 만족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언의 말씀에 관심도 없게 만들고, 또그 예언의 말씀을 설교하거나 가르치거나 또 배우는 데 있어서 아주 게으르게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말씀은 앞으로 되어질 일들,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초신자를 지났다고 한다면 반드시 이 예언의 말씀에 자신의 마음을 두고 또 시간과 마음의 열정을 투자해야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알아야 되죠. 그래야 그럴 때만이 진정으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예언되기를 예언의 말씀을 따라 싸우는 전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예언의 말씀을 몰라요. 이게 무슨 싸움을 싸우죠? 각종 이단들이 들끓고 범람하는 그런 가운데서 무엇을 가지고 대적을 해? 무엇을 가지고 적 그리스도의 공격을 막아내는 것입니까? 다니엘 9장, 이제 오늘부터 이렇게 시작되어지는 이 본문이요.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예언이 담긴 본문이죠. 다니엘의 70주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을 잘 알아서 올바로 나누어서 공부를 할 때에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기본적인 삶을 잘살수 있는 것입니다. 20절에 내가 말하고 기도하고 나의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백하며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주 나의 하나님 앞에 내 간구를 드리고 있을 때,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는 죄 문제가 반드시 해결이 되어야 됩니다. 신약적으로 적용되기 위해서는요, 성령 하나님께서 이제 내주하기 위해서 내려오실 텐데, 어디에 거하시죠? 몸에 거하시죠? 그 몸을 보았더니, 몸에 선한 것이나 거룩한 것이 전혀 발견되지 않죠? 육신의 죄들의 몸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한 상태에서는 성령 하나님께서는 결코 머무를 수가 없습니다. 불가능해요. 방법은 무엇이에요? 다시 창조를 하셔야 돼요. 새 사람, 새 가죽도대에 해당되어지는 새 사람이 창조되어야 그새 사람 안에 성령께서 머무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인도함을 받을 때에 죄 문제가 반드시 해결돼야 되는데, 다니엘은 그 부분을 잘 실행을 한 것입니다.
20절에 나오는 거룩한 산은 이사야 66장 20절, 요엘 2장 1절, 3장 17절, 또 스가랴 8장 3절 등에서 시온 산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전이 있는 산이죠. 예루살렘에 있는 시온 산입니다. 21절에서 곧 내가 기도로 말하고 있을 때 내가 처음에 환상에서 보았던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와서 저녁 예물을 드릴 즈음에 나에게 이르니라. 여기 저녁 예물을 드릴 즈음이라고 하는 말은 하루에 세 번 기도하는데 시편 55편 17절에 잘 나와 있죠. 저녁과 아침과 정오입니다. 이때의 똑같은 의미예요. 저녁 예물을 드릴 즈음에. 그래서 열왕기상 18장 36절에서는 저녁 희생제의 제물을 드릴 때라고 언급하고 있죠. 오후 3시쯤에 해당되지는 시간입니다. 내가 처음에 환상에서 보았던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와서, 그래서 기도하는 중에 가브리엘이 나타났죠. 8장 16절에서 나타났던 바로 그 천사입니다. 22절에 그간에게 알려주며 나와 함께 말하였는데 말하기를 오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명철을 주려고 왔느니라, 나왔느니라. 에베소서에서 똑같은 그 문맥에서 말씀이 나오죠.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있다고요. 그것은 반드시 필요하니까 주시기 위해서 오셨죠. 그런데 별 필요로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실제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별로 필요로 하지 않아요. 엉뚱한 것만 구한다. 실제로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언의 말씀이 필수적인데 그 예언의 말씀은 정확한 본문을 통해서 정확하게 해석이 되어야 되고 정확하게 적용이 될 때에만이 말씀으로 인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이죠. 그 목적으로 가브리엘이 다니엘에게 온 것입니다. 23절에 내가 간구하기 시작할 때 명령이 나왔기에 내가 네게 알려주려고 왔느니라. 이는 내가 크게 사랑을 받음이니 그러므로 그 일을 깨닫고 그 환상을 숙고할지니라. 하나님께 사랑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지혜와 진리에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진리 자체가 되시죠.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거룩하게 되어질 수 있죠. 그러면 지혜에 어떻게 이르는 것인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이외에는 없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지혜에 이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두 가지가 갖춰지는 사람은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구약에서는 대표적으로 다니엘이 그랬고 신약에서는 대표적으로 요한이 그랬죠. 내가 간구하기 시작할 때 명령이 나왔기에. 이제 계속해서 살펴볼 부분이지만은 하나님의 보좌와 또 이 지상에서 기도하는 사람의 그 사이에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는 것인데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는 반드시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에 도달해야 되죠. 이 중간에 있는 악의 세력들은요 결코 그 기도가 도달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는 것인데요. 누군가가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그냥 상상해서 한 말이 아니라 이것은 직접적인 교리의 말씀이에요. 그것을 기도로 정의하고 예수님께서도 또 다른 성경 기록자들도 끈기 있는 기도 그 부분에 대해서 아주 강조를 하죠. 한 번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서 응답받는 기도의 제목이 있고요. 그렇지만은 이제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계속해서 기도를 해야 멈추지 않는 기도를 통해서만이 응답받는 기도가 있는 것인데 이것은 인내가 없으면 불가능한 기도예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 가운데 하나에 인내가 필요하다고. 그러니까 무엇을 통한 인내인 것이냐? 사람에 대해서 오래 참는다. 환경에 대해서 오래 참는다. 나에 대해서 오래 참는다.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지만은 기도 응답에 대해서 말씀이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한 그 과정에서는요. 둘 다 기도에 있어서나 말씀으로 인한 열매가 있어서나 인내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요소예요. 그것은 어디에서 온 것인가? 성령의 열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구해야 되겠죠? 믿음으로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싸움이에요. 전쟁이에요. 기도할 때 즐거운 시간도 있겠지만은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볼 때는 그건 아주 고투하는 시간이라.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의 기도는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어서 그렇게 떨어질 정도로 고뇌의 그런 그 순간이었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기도에 대한 교리는 무엇이냐. 중단하지 말라. 포기하지 말라. 멈추지 말라. 24절에 70주가 내 백성과 내 거룩한 도성에 정해졌나니 허물을 끝내고 죄들을 종결시키며 죄악의 화해를 이루고 영원한 의의를 가져오며 그 환상과 예언을 봉인하고 지극히 거룩한 이에게 기름 부으려 함이라. 다니엘의 70주로 알려진 곳이죠. 70이라고 하는 숫자가 아주 중요합니다. 역사적으로는 에레미야서를 통해서 다니엘이 알게 된 그 기간은 포로의 기간이 70년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근데 그 70년을 기반으로 해서 70주가 나오는 것인데 결론으로 말하면 490년입니다. 성경에서 날, day, 그것은 주와 관련이 있고요. week, 그 주, week는 연과 관련이 있죠. year, 하루, 한 주, 1년, 그것을 문맥을 통해서 잘 알 수 있습니다. 민수기 14장 34절과 또 에스겔 4장 6절에서 그 미리 알려주신 선례가 그렇게 나와 있죠.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방황하게 되어지는 것인데 그 정탐꾼들이 악한 보고를 했죠. 그것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을 때에 그 하루를 한 해로 하나님께서는 계산하는 근거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70주에 해당하는 그 기간은 한 주가 그 7일이 되어지는데 그것을 7배로 곱해서 그 490일이 되죠. 그래서 날과 연의 그 체계 그 부분과 관련돼서 결과는 490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490년은 그 전에도 살펴봤던 것처럼 안식년의 70배에 해당되는 기간이죠. 레위기 25장 1절 이후에서 언급되는 것처럼 안식년을 지켜야 된다고. 근데 사울이 왕이 된 이후로부터 안식년을 지키지 않았죠. 그 기간이 얼마 동안이었느냐 그러면 490년간이었어요. 490년 동안에 안식년이 70번이 해당되어졌죠. 그래서 그 포로 기간이 바로 70년이 그 기반에서 그 시작에서 해당이 되었던 것입니다. 70주가 내 백성과 내 거룩한 도성에 정해졌다. 정해진 대상은 이방인에게 정해진 것이 아니라 유대인에게 정해졌어요. 교회에게 정해진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거룩한 도성에게 정해진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빗겨나면은 그것은 더 이상 진전할 의미가 없어요. 반드시 유대인에 관련돼서 70주가 정해진 것이고 그 도성, 거룩한 도성, 예루살렘과 관련돼서 그러니까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가 대주가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와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방인과도 아무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그 특별히 490년에 대해서 이 클라렌스 라틴의 세대적 진리에 그 나와 있는 내용이 거기 그 기록이 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이 히브리 민족을 어떻게 예언의 연대기에 따라서 다루게 되어지는 것인가. 이 490년을 바로 네 번
그렇게 다루었던 그 부분입니다. 이 490년에는 물론 죄와 관련된 그 기간은 철저하게 배제가 되어지는 것이죠. 이 부분이 성경 예언의 기간을 계산할 때 아주 중요한 요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490년은 아브라함의 출생부터 출애굽까지의 490년입니다. 이스마엘의 출생부터 이삭의 출생까지 해당되지는 15년, 이것은 빠져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마엘을 다루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두 번째는 출애굽부터 솔로몬의 성전이 받쳐질 때까지의 490년입니다. 여기에는 재판관계에 해당되지는 많은 기간이 포함되어 있죠.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연대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에서 벗어난, 배교한 기간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세 번째로는 솔로몬부터 예루살렘을 재건하라는 유대인을 위한 칙령이 있기까지. 여기에는 바빌론의 70년 기간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예언의 경륜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그렇죠. 마지막 네 번째는 예루살렘을 재건하는 칙령부터 재림까지. 여기는 또 긴 기간이 배제되어 있는데 교회 시대예요. 2000년에 해당되지는 2000년 플러스 알파에 해당되어지는 이 기간은 유대인을 직접적으로 다루는 기간이 아니기 때문에 왜 유대인을 다루지 않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자신의 메시아를 거부해버렸기 때문에 이방인의 때가 된 것이죠. 자, 그렇게 네 부분이 있다는 것을 참고하시고요. 이 490년이 주어진 목적, 그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이 490년이 유대인들에게 정해졌고 거룩한 도성에게 정해져 있는데 이 490년이 정해진 그 결과 무엇이 이루어지는 것이냐? 여섯 가지가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는 허물을 끝내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죄들을 종결시키는 것이고 세 번째는 죄악의 화해를 이루는 것이며 네 번째는 영원한 의의를 가져오게 되고 다섯 번째는 그 환상과 예언을 봉인하고 마지막 여섯 번째는 지극히 거룩한 이에게 기름 부으려 함이라. 목적입니다. 이 부분을 앞으로 되어질 일인데 특히 다니엘의 마지막 70번째 주, 70째 주 이 부분은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예언으로 아직까지 남아있죠. 그 부분이 아직까지 남아있는 미래의 사실로 받아들일 때에 성경에는 절대로 단 하나도 모순된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무천년주의자들이라나 후천년주의자들이 이 다니엘의 70주를 이미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진 과거로 다 돌려버리면은요, 성경은 모순투성이에요. 그처럼 성경이 부딪히는 일들이 없습니다. 이 부딪히는 일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이미 문자적으로 이루어진, 다시 말하면 초림에서 이루어진 문자적인 일들은 그대로 문자로 받아들이고요. 은 30에 팔렸다. 문자적으로 받아들여요. 그러나 재림에 관련된 모든 부분들은 다 비유적으로, 풍유적으로, 은유적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야 모순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 일관성 있는 해석이 전혀 아니에요. 일부분은 문자적으로 해석하다가 통일한 대상인 예수 그리스도인데 초림은 문자적으로 해석하다가 재림에 대해서는 갑자기 영적으로 다 바꿔버렸다. 그게 무슨, 그것이 일관성 있는 해석이에요. 그런데 철저하게 다 믿는다. 대단한 믿음이죠. 거기에 무천년주의자, 후천년주의자의 해석 방법이 나왔죠. 그리스도께서는 그를 갈보리에서 허물을 끝내셨다.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죄들을 종결시키셨다. 자신의 죽음을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과 화해시키셨다. 그 환상과 예언을 봉인하고는 초림 때 구약의 모든 예언들을 성취하신 것이다. 남아있는 예언이 없어요. 십자가에서 희생하신 예수님의 완벽한 희생제물은 우리에게 영원한 의의를 가져오게 했다. 이 영원한 의의를 가져오게 되어지면 이제 죄 문제로부터는 완전히 자유롭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리고 지극히 거룩한 이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는 침례 받으실 때에 기름 부음을 받으셨다. 다 끝내버린 거예요. 여섯 가지 목적이. 얼마나 모순된 것입니까? 이 모순된 내용을 통해서 처음에 우리가 살펴봤던 그 예언의 중요성을 다 제거해버렸어요. 다 무력하게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을 영적으로 해석하고 모든 것을 초림에 다 맞춰버렸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과거 시점으로 성경의 예언들을 다 제한시켜버렸어요. 가둬버렸습니다. 그 결과 미래에 일어날 일들은 어떤 것들로 남아있지 않아요.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내 힘으로 하는 것만 남아있죠. 그래서 교회의 힘으로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후천년주의입니다. 본질이에요. 자, 하나씩 살펴보죠. 제일 먼저 허물을 끝내고, 예, 그랬습니다. 허물을 끝내는 것이 목적이에요. 계속 강조하는 것이지만 유대인의 허물을 말하는 것입니다. 온 세상을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가 결코 아니에요. 유대인의 허물을 끝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서의 주제는 유대인의 회복이죠. 언제 유대인들이 회복되는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에요. 십자가를 통해서 유대인들이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재림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아직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허물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사야 59장 20절에서 구속주가 시온에, 구속주가 주 예수 그리스도지요. 야곱 안에서 허물로부터 떠난 자들에게 오시리라. 무엇을 지금 공부하고 있어요? 허물을 끝낸다고요. 구속주가 시온에게 야곱 안에서 허물로부터 떠난 자들에게 오시리라. 그러니까 주가 말하노라. 나에게는 이것이 그들과 함께한 나의 언약이라. 유대인과 함께한 언약이에요. 교회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주가 말하노라. 내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내 입에 둔 내 말들이 내 입에서와 내 씨의 입에서의 입에서와 내 씨의 씨의 입에서 이제부터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주가 말하노라. 구약에서 교회를 찾는 사람들에게는 다 망해버리는 구절이죠.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언약, 그것이 아직 성취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에스겔 39장 23절에서도 보면 이방은 이스라엘 집이 그들의 죄악으로 인하여 사로잡혀갔던 것을 알 것이라. 그들이 나를 거역하여 범죄하였기에, 이 범죄하였다라고 하는 그 부분도 허물에 포함되어지는 부분이죠. 범죄하였기에 내가 내 얼굴을 그들로부터 숨겼고 그들을 그들의 원수들의 손에 넘겨주었더니 그들이 모두 칼에 쓰러졌느니라. 그들의 불결함과 그들의 범죄함에 따라 내가 그들에게 행하였고 내 얼굴을 그들로부터 숨겼느니라. 그러므로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이제 내가 다시 야곱의 사로잡힌 자를 데려오고 이스라엘의 온 집 위에 자비를 베풀 것이며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질투하리라. 그 후 그들이 그들의 땅에 평안히 거하고 아무도 그들을 두렵게 하지 않았을 때 그들은 그들의 수치와 나를 거역하여 범죄한 그들의 모든 범죄를 짊어졌도다. 내가 그들을 다시 백성들로부터 데려오고 그들의 원수의 땅으로부터 그들을 모으고 내가 많은 민족들의 목전에서 그들로 인하여 거룩하게 되었을 때에 내가 그들을 이방 가운데로 사로잡혀가게 하였으나 내가 그들을 그들의 본토로 모았으며 그들 중 아무도 더 이상 거기에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이 나를 주 그들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내가 더 이상 그들로부터 내 얼굴을 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나의 영을 이스라엘 집 위에 부었음이라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이스라엘이 두 번 회복이 되어지죠. 크게 바빌론으로부터 한 번 회복이 되어질 것이고 두 번째 회복은 이제 현재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 부분이 바로 허물을 끝내는 부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달렸을 때에 모든 인류의 허물이 끝났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교리적으로 유대인과 관련돼서 이 허물을 말할 때는 여전히 예언에 해당되지, 미래에 해당되지는 말씀이에요. 두 번째는 죄들을 종결시키는 것이죠. 목적이 죄들을 완전히 끝내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종결시킨다. 완전히 끝을 보겠다. 죄에 대해서 역시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의 죄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독특한 민족이지요. 제사장들의 국가이지요. 그 국가만이 지을 수 있는 죄가 있어요. 다른 이방의 민족들이 지는 죄가 아니라 그 이스라엘의 죄를 종결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44장 21절에 보면 오 야곱과 이스라엘아 교회와는 상관이 없어요. 이 일들을 기억하라. 이는 내가 나의 종임이라. 내가 너를 조성하였으니 너는 나의 종이라. 오 이스라엘아 너는 내게서 잊혀지지 않을 것이라. 내가 짙은 구름 같은 내 허물들을 구름 같은 내 죄들을 지워버렸으니 내게로 돌아오라. 이는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라. 구속의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교회와 관련된 구속이 있고 또 하나는 이스라엘과 관련된 구속이 있는 것입니다. 그 두 가지는 반드시 나눠야 돼요. 두 가지가 같은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죄들을 종결시킨다 했을 때에 이스라엘의 죄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도 주가 말하노라 보라 그날들이 오면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니. 새 언약도 두 가지죠. 뉴 커비넌트가 있고 뉴 테스터먼트가 있습니다. 십자가와 관련된 새 언약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관련된 새 언약이 있는 것인데 예레미야 31장은 재림과 관련된 새 언약이에요. 그 대상은 유다집과 이스라엘집입니다. 주가 말하노라 내가 이집트 땅에서 손으로 그들을 인도하였던 날에 그들의 조상들과 맺은 언약에 따른 것이 아니니 비록 내가 그들에게 남편이었지만 그들이 나의 언약을 파괴하였도다. 주가 말하노라 그러나 이것이 내가 이스라엘집과 더불어 맺을 언약이 되리니 그날들 이후로 나는 내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 속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면 그들은 각기 자기 이웃과 각기 자기 형제에게 말하기를 주를 알라고 더 이상 가르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 모두가 즉 그들 가운데 작은 자로부터 큰 자에 이르기까지 나를 알게 될 것이기 때문이요. 내가 그들의 죄악을 용서할 것이며 죄가 끝나요. 그때가 되면 죄악을 용서할 것이며 그들의 죄를 더 이상 기억하지 아니할 것임이라 주가 말하노라. 그러면 이것이 지금 현재 이루어진 것인가? 천만의 말씀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스가랴 13장 1절에 보면은 바로 이 죄와 불결을 씻는 셈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죠.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다윗의 집과 또 예루살렘의 거민들 위에 그 씻겨지는 샘물을 말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26절에서 유대인들을 다루는 신약성경 중요한 그 본문이죠. 거기에 대해서 11장 26절에서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교회가 구원을 받으리라 그 말이 결코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와서 야곱에게서 경건치 아니한 것을 제거하리라. 두 가지 제거할 것이라고요. 허물을 제거할 것이고 죄들을 종결시킬 것이 끝을 볼 것이에요. 언제 그렇다고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면 이는 내가 그들의 죄들을 없앨 때 그들에 대한 나의 언약이 이것임이라 함과 같으니라. 예레미야 31장에서 새 언약 주셨어요. 그 새 언약은 이집트에서 구출할 때의 그 언약과는 다르다고 그렇게 그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죄들을 종결시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인해서 죄악의 화해를 이루시는 것은 사실이에요. 받으실 때 성령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으셨다는 것도 사실이지요. 그러나 허물을 끝내고 또 죄들을 종결시키며라고 하는 이 부분은 전혀 다른 내용입니다. 그래서 죄들에 대한 대가를 지불한 것은 갈보리에서 이루어졌고
그것은 끝냈지만은 허물과 죄들에 관련된 유대인들과 관련된 이 예언의 말씀은 계속 진행 중입니다. 지금 아직 멈추지 않았던 것이에요. 세 번째는 죄악의 화해를 이루고라고 그랬죠. 유대인에게 있어서 구원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그러니까 유대인과 관련된 구원을 말할 때는 철저하게 개별적인 구원은 그 범주에 포함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집단으로서의 구원이에요. 민족과 국가로서의 구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초림에 오셨을 때에, 초림 때 오셨을 때에 유대인 중에서도 믿었던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왜 성경은 이스라엘이 자신의 메시아를 거부했다고 기록하는 것이 적지 않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요한복음 1장 11절에 기록된 대로 자기 백성이 거부를 해버렸어요. 이것은 수에 있어서 그렇지만은 국가를 형성하는 통치자 그룹입니다. 우두머리 그룹이에요. 정치 지도자와 종교 지도자가 받아들여야 돼요. 바리새인은 그런 의미에서 중요한 대상들입니다. 받아들여야 된다고. 왕이 받아들여야 돼요. 대제사장이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 그렇게 안 받아들이면 구원, 이스라엘, 유대인은 구원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오순절에 그 베드로가 이스라엘을 향해서 회개의 말씀을 선포했을 때 그것은 국가적인 회개예요. 민족적인 회개예요. 개인적인 회개가 아니란 말이죠. 그러므로서 그것이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침례인 요한이 회개의 말씀을 전파했을 때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였고요. 또 사도행전 2장 36절에서 회개의 그 말씀이 전파되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스가랴 12장 10절에 보면 또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의 거민들 위해 은혜와 간구의 영을 부어주리라. 그러면 그들은 그들이 찔렀던 나를 쳐다볼 것이며 그들이 그를 위하여 애통하리니 마치 어떤 사람이 자기 외아들을 위하여 애통함같이 할 것이요. 그들이 그를 위하여 비통에 잠기리니 마치 어떤 사람이 자기 첫 아들을 위하여 비통에 잠기듯 하리라. 계속되어지는 것은 모든 이스라엘이 각 지파대로 족속대로 다 회개한다라고 하는 그 말이죠. 그러면 이런 민족적인 회개가 이루어지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 것인가?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믿은 각 개개인은 출생하게 되는 그 시간이 다 다르죠. 다 다르다고. 그러나 이 이스라엘은요, 한 날에 출생이에요. 한 날에 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특정한 날에. 이사야 66장에 보면 7절에 그녀가 진통하기 전에 낳았으며 그녀에게 고통이 있기 전에 그녀가 산의 아이를 낳았으니 누가 그러한 일을 들었으리요? 누가 그러한 일을 보았으리요? 땅이 하루에 생겨날 수 있으며 땅이 얼마만 기간 동안이 있어야 생겨났다고 그랬죠? 뭐 수백억 년, 수천억 년 그러잖아요. 한 민족이 순식간에 태어나겠느냐? 그러나 시온은 진통하자마자 그 자녀들을 낳았도다. 죄악의 화해를 이루고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죄인 개개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해하게 된 죄악의 화해를 이루는 것이 있어요. 신약적인 그 교리이죠. 그러나 이스라엘과 관련되어 있어서는 하나님과 화해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 화해는 언제 시작되는 것이냐? 그러면 교회가 일단 후기국가가 돼야 돼요. 동시에 이 땅에는 대환란이 시작되어지죠. 대환란의 주인공은 남은 자들입니다. 유대인의 남은 자들이에요. 그 유대인의 남은 자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것을 시작으로 해서 하나님의 경륜의 역사가, 예언의 역사가 다시 시작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시계가, 예언의 시계가 다시 돌아가는 것이죠. 그 시계는 언제 멈추게 되나요? 재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이제 마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 민족은 살펴봤던 것처럼 어느 한날에 회심하게 되지요. 대표적으로 호세아 2장 14절 이후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민족적인 회개, 민족적인 화해, 이것이 무천년, 후천년, 심지어는 전천년주의자 가운데서도 가장 이해하기 힘든 교리예요. 어떻게 민족이 국가적으로 회개할 수가 있는 것이냐.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성경에서는 가장 많은 분량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민족적으로 회개한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첫 아들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것은 이스라엘 집단을 말하는 것이다. 신약에서의 첫 아들은 개개인을 말하는 것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한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첫 아들이라고 단수로 그렇게 언급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죄악의 화해를 이루는 그때가 되어지면은 이제 구약에 기록되었던 모든 의식들이 있죠. 거룩한 날들이라든지 안식일들이라든지 또 제사들, 그것은 다시 돌아올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 17절에서는 그래서 그림자라 그렇게 언급하고 있어요. 다시 회복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수도에서 다윗의 보좌에 앉으신 유대인들의 왕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재현될 것입니다. 오늘까지 그 세 가지 목적을 살펴봤습니다. 네 번째, 영원한 의를 가져오며부터는 다음 시간에 살펴보죠.